가나에서 대학을? 네, 한국에서 하다가 가나에 또 가서 또 하고. 네.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마을에 체류를 이제 했었었는데, 그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좀 이제 죽을 뻔한 고비도 좀 넘기고. 탐스? 네, 탐스랑 비슷하죠. 네, 탐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왜냐면은 시어버터 같은 경우는 다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다 만들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만드는 그 기술을 저희가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을 활용했다는 거. 아프리카의 그런 현지 지식을 활용하고 현지 자원을 활용해서 이걸 부가가치로 키우는 것이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 저희가 또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려주고 새로운 거 더 좋다고 그 사람들 삶에 다 어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도 가장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 스캔코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 이념 또 어떤 거 할까요? 자금 이런 거 필요한 우선 엄마야 왜 아프리카 안녕하세요. 스키앤코 대표 육스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학을 전공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의 근무 경험과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비영리 활동을 먼저 시작을 해서 가장 아프리카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먼저 했다가, 수익 창출을 일자리를 많이 주는 것이 먼저 아프리카를 가장 잘 살게 만드는 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제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가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현지에서 직접 나는 농작물, 그 현지 토산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같이 아프리카 지역을 공부해왔던 친구들이랑 Make Africa Better라는 아프리카 전문 NGO를 이제 2011년에 설립해서 운영을 꾸준히 해오다가, 저희가 이제 일자리 창출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시어버터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생산자를 지원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시어버터 팔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생산과 이거를 판로가 필요해서 이제 스키앤코가 메이크 아프리카 베터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선 이제 판매와 제조를 하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좀 머리에서 잠시 생각 좀 할게요. 네, 저희 스키앤코는 지금 현재 1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주력하고 있는 상품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장품의 원료인 시어버터를 생산, 수입, 원료를 수입하고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화장품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시어버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오파트라가 피부 미용으로 활용을 했다고 해서 아주 보습이나 피부 미용이 아주 좋다고 하는 원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나 피부 개선에도 굉장히 좋다고 활용이 되어 있는데, 스케이커가 주력으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피부는 결국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음식과 비슷하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료를 가장 신선하고 좋은 원료를 이제 생산하는 것부터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자와 같이 함께 일해온 지가 4년 정도 되었고요. 생산자를 그 수익이 나면은 스키앤코의 판매 수익을 일부를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모델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잘 잘라주세요. 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그 화장품의 필수 원료인 시어버터를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생산되는 소중한 시어버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곳은 아프리카의 가나,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차로 17시간 떨어진 이곳 가나 북부에서 시어 버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어 열매를 채집하고 버터로 가공하는 일은 이곳 사람들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대부분은 여성들이 이 일을 하고 있죠. 가나 북부에만 시어 열매를 채집하고 가공하는 여성 노동자만 60만 명에 달합니다. 이곳 여성들은 야생에서 시어 열매를 채집하다가 뱀이나 전갈에 물리기도 합니다. 채집된 열매를 버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씻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죠. 또 왕복 15km 이상을 걸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이들의 수익은 하루 $1.5 미만. 한 달 내내 일해도 $30 이상 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업체들이 이들에게 시어버터를 비싸게 구입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키앤코와 메이크 아프리카 베터는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야생에서 안전하게 시어 열매를 채집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시어 열매를 마을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를 수 있도록 당나귀를 지원했습니다. 더 좋은 가격의 버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교육도 진행했고요. 더 나은 환경에서 시어 버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장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215명이 수키앤코와 메이크 아프리카 베터를 통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의 시어버터 생산량은 연간 2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득은 3년 만에 5배가 증가했습니다. 수키앤코의 제품은 소비자들의 생활의 만족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북부 시어버터 생산자 여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작업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다음 질문 뭐죠? 네. 특별한 것이 있냐? 그래서 제조사가 한국은 6,000개가 넘거든요. 화장품 제조사만 해도. 그래서 이거는 OEM이 거의 알아서 다 이제 만들어줘요. 원료를 뭘 써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은. 근데 대신에 화장품 제조사들이 원료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시어버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모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저희가 데일리로 쓰고 있는 화장품이 다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게 많게는 25% 이상씩 함유가 되어 있고 적게는 0.02%. 그 미만으로도 이제 모든 시어버터가 화장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화장품에 시어버터가 다 들어있는데 이 원료를 직접적으로 생산자와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수키앤코의 장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품질 교육과 생산 교육, 그리고 자립화 교육을 다 받은 메이크 아프리카 베터를 통해서 교육받은 여성이 215명이 지금 넘고요. 그리고 연간 생산량이나 소득 수준이 25%씩 계속적으로 향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 시어버터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제품 인증서가 가나 식약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소분해서 판매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제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어버터를 주력으로 활용해가지고 제품 라인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바디 제품과 핸드크림 그리고 립 케어 아주 기초 제품부터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프로덕트 라인을 뭐 물티슈나 기저귀까지도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더 많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지금 약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샘플 제작과 시제품 개발 및 그리고 박람회 참여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으로는 5천만 원 정도면은 계획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키앤코의 단기적 목표는 시어버터를 활용한 화장품 및 이제 스킨케어 라인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활용했던 직접적으로 생산자를 지원하고 좋은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시어버터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인 모링가나 다른 원료를 활용해서 상품군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수키앤코가 당연히 기업으로서 수익 창출도 하지만 그 수익으로 생산자와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미션을 함께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기업, 오글거려.